저번에서 갑자기 쓰러진 덕임은 별당에서 산이의 간호를 받게 되고 그런 산이는 국정의 일로 서상궁에게 간호를 대신 맡기게 된다. 그렇게 덕임은 가까스로 깨어나 동무들을 찾지만 이에 서상궁은 동무가 아닌 산이를 데려오게 되는데 깨어났구나. 서상궁, 내 경이와 보견이를 데려오란 명하지 않았는가? 아우나 자가. 어서 가서 그 아이들을 데려오게. 시간이 없으니 빨리. 나는 보고 싶지 않았느냐? 전하께서는 괜찮으실 것이옵니다. 이러지 마라. 내가 잘못했다. 전하께서 지키셔야 할 것들이 오히려 전하를 지켜드리겠지요. 네가 여전히 궁녀였다면, 후궁이 되라 강요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까? 정녕 신첩을 아끼셨사오니까. 그래. 전하, 그럼 부디 다음 생에서는 신첩을 보시더라도 모르는 척 웃기만 스치고 지나가 주시옵소서. 전하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옵니다. 미워하는 것도 아니옵니다. 그저 다음 생에는 신첩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것이옵니다. 너는 나를... 조금도 염모하지 않았느냐? 전하, 아주 작은 마음이라도 내게는 주지 않았어? 아직도 모르시옵니까? 정녕 내키지 않았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멀리 달아났을 것이옵니다. 결국 전하의 곁에 남기로 한 것이 제 선택이었음을 모르시옵니까? 덕임아, 눈 좀 떠보거라. 덕임아, 내가 잘못했다, 덕임아. 제발 가지 마라. 제발 나를 두고 가지 마라. 덕임아. 세상 속 달이 의빈이 죽었다. 예, 마마. 알았다. 덕임이 세상을 서거한 후 궁안의 모든 이들은 덕임의 유품을 정리하게 된다. 조심.
이제는 덕임의 동무들 중 단 두 명만 남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경희와 보균이었다. 한편 산이는 심란한 나머지 동궁으로 발걸음을 향하게 되고 반면 대비는 덕임의 장례를 치러주게 된다. 그렇게 산이는 동궁에서 혼자만의 애도를 표하게 되는데 잠시 혼자 있겠다. 무엇을 쓰셨습니까? 너에게 내릴 글자. 너에게 내릴 비노를 정했다. 마땅할 의. 전하답지 않으시옵니다. 그럼 나답게 줄 글자는 뭔데? 괘씸할 괘자를 써서 괴빈이라든지. 어머냐, 세상에 그런 글자가 있다면 너에게 딱이겠구나. 정말 왜 이 글자입니까? 의가 의실이라는 말을 아느냐? 부부가 되어 화목하게 지낸다는 뜻이옵니다. 그게 바로 내가 너에게 준 의자다. 의자에는 좋아한다는 뜻도 있지 않습니까? 알면서 뭘 묻지? 말했지 않느냐? 난 너와 가족이 되고 싶다고. 예전에 내게 말했지. 절대로 날 연모하지 않을 거라고. 지금도 그러하냐? 혹시 영면자가 처소로 가는 길 아니? 슬픔에 잠겨 여러 옛일을 회상하던 산이는 어릴 적 처음 덕임을 만난 시절마저 회상하게 되는데 죽은 사람이 어찌 알아? 바보야, 죽었으니까 알지. 죽은 사람은 다 알아. 네가 말하지 않고 숨겨놓은 마음까지. 아까울 때 등불이 보였지? 바람이 부는데 하나도 꺼지지 않았어. 어서 오렴. 보고 싶었단다. 어두우니까 불빛을 보고 조심해서 오렴. 그렇게 말씀하신 거 모르겠어? 너무 울면 몸이 상해. 정말 그럴까? 그렇다니까. 다 네 덕분이야. 고마워, 산아. 그래. 잘 잔다. 우리가 정말 가족이 되었구나. 아비가 왔다. 눈 좀 떠 보거라. 눈 좀 떠보거라. 덕임아. 순아. 순아. 덕임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덕임아. 제발 가지 마라. 제발.
또한 내가 슬픔을 잊을 수 없음을 슬퍼할 것이다. 그러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앞으로 산이에게는 순이와 뱃속의 아이도 없고 덕인마저 없이 홀로 살아가야 할 처지가 되었다. 그토록 산이가 바라던 가족의 향기는 이처럼 쓰러져 버리듯 모두 사라져 버렸다. 덕임이 조금만 더 일찍 승은을 입었다면 어땠을까? 아니면 덕임이 건강하게 좀 더 오래 살았다면 어땠을까? 조선 18세기 22대왕 정조와 의빈성 씨의 실제 사랑 이야기. 우리는 이것을 옷소매 붉은 끝동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Dios, yo managuan.